유튜버 하늘이 최근 자신에게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를 봤냐고 질문한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차단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금 모델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유튜버 하늘은 지난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속옷 쇼핑몰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직원 갑질 의혹과 함께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학교폭력 의혹까지 겹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학교폭력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어렸을 때 철없이 행동했던 과거가 저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워진다. 어린 시절 제 행동과 언행에 상처받았던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결국 고개를 숙였었죠. 또한 직원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어린 나이에 창업한 회사여서 경험이 부족하고 모자랐다. 모든 걸 책임지고 대표직을 사직하겠다. 라고 밝혔었습니다. 이후 하늘은 3개월의 자숙 기간을 가진 뒤 사과 영상과 함께 활동을 게재했죠. 또한 하늘은 지난해 10월에 사업가 강모 씨와 초호화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결혼식에는 유세윤, 이하늘, 세븐 등 연예인들을 비롯해 1000명의 하객들이 참석했으며 이병헌, 이재훈, 비, 싸이 등이 축전 영상을 보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유튜버 하늘이라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네티즌 A씨는 하늘이 소셜미디어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언니 더 글로리 봤어요? 라고 썼다가 차단당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들을 복수하는 내용을 다룬 드라마로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이죠. A씨는 공개 계정인 하늘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부터 차단당해 User Not Found 라는 안내 메시지를 받은 화면을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도 차단당했다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또 다른 네티즌도 방금 하늘의 SNS에 가서 더 글로리 박연진 닮았다고 하자마자 차단당했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외에도 하늘에게 도둑이 제발 저리신 거냐? 왜 더 글로리 봤냐고 물어보기만 해도 차단하냐? 단지 궁금해서 묻는 건데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가 차단당했다는 네티즌도 등장했다는데요. 논란이 계속되는 걸 인지했는지 현재 하늘하늘의 인스타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현재 더 글로리를 언급하면 차단해버리는 유튜버 하늘하늘의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